1년에 4차례 배당금을 지급하는 분기배당이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 또 다른 화두입니다. 신한금융지주와 SK텔레콤, 시젠 등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 분기배당을 위한 정관 변경에 나섰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기배당을 잘만 활용하면 월급처럼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한금융지주가 국내 금융지주그룹 최초로 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합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말에 한 차례 지급했던 배당금을 3월과 6월, 9월 말에도 추가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에 나섭니다. 신한금융지주뿐 아니라 SK텔레콤도 정관의 중간 배당 조항을 삭제하고 분기 배당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배당을 지급했던 시젠도 분기 배당 조항을 신설합니다. 두 회사 모두 분기 배당을 통해 3월, 6월, 9월 말 배당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인 분기 배당은 연간 배당 규모는 결산 배당과 같지만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선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장기 투자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주가 변동성도 낮아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선 분기 배당은 보편화돼 있는 배당 방식입니다. 서로 다른 배당 주기를 활용하면 배당금을 월급처럼 받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수도 있습니다. 미국 배당주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선 환율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만큼 국내 기업들의 분기 배당은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현재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분기마다 배당금을 주는 곳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쌍용 양회, 한온시스템 정도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간 내내 안정적인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은 그 충분한 종목수 포트폴리오 구성이 쉽지 않으니 해외와 국내를 이렇게 조합해서. 최근 들어 주주 친화 정책을 내세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분기 배당이 국내에서도 보편화된다면 배당금 월급은 새로운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